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루진입니다. 오늘은 갈키 어려움 노빵꾸 영상을 가져왔습니다. 오늘도 벤자민이에요. 자, 시작은 해적원숭이를 이용하는 빌드. 이번에도 약간 1차 원숭이와 뭐 군사 원숭이를 섞어서 스타트하는 형태의 빌드를 짰는데요. 수중 원숭이 위주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우리 원숭이 여기다. 짜잔. 얘는 나중에 팔아줄 거니까 어차피. 제가 참 이번에 이 갈키가 되게 어려운 맵이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느낀 건데, 아 참 진짜 잠수함이 좋긴 좋구나 라는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진짜 좋더라고. 잘 막아요. 그냥 이거 자체가, 그러니까 370으로 지어 놓으면은 그 자체로 웬만큼 막는. 네. 여기에 뭐 트인 건 찍어주고 사정거리 증가 찍어주면, 여기 좀 있네요 시장렉이. 잘 막아요. 겁나 신박. 이렇게 좋았었나 싶더라고요. 이 잠수함 쓰면서. 아, 잠수함이 이렇게 좋단 말이야? 여기서 공중 폭발 다트를 바로 올리는 것도 괜찮은 생각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번엔 물타워 이제 잠수함으로 초중반을 빠르게 넘기고, 그 다음 공중폭발 다트 찍어주고요. 초중반을 빠르게 넘기고, 이 해적원숭이로 돈을 버는 형태로 약간 벤자민과 더불어서 부자 메타를, 물이 약간이라도 섞여있는 면에서 부자 메탈 하는 방법, 약간 이런 주제를 갖고 왔는데 너무 잘 먹어. 일단 공폭닷, 공중폭발 다트라는 뜻. 이걸 찍으면 혼자 다 먹어갖고 공폭닷을 찍으면 벤자민 보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확실히 심스 모드에서 이게 어떻게 통할지 궁금하긴 한다. 그 다음, 자, 약간 느리게 하고. 제가 이제 벤자민 이쪽에 지는 이유는, 아시피 얘는 이제 상급 정보를 찍게 되면은 앞에 있는 타워의 사거리 안에 다 있는 어떤 타워든 간에 사거리가 뭐라고 해야 되지? 사거리를 공유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어주면은. 자, 일단 캠을 보. 아이고, 하나 놓쳤네. 이게 제가 포탄을 안 찍어줘서 그런가 봐요. 포탄부터 찍어줘야 되나 봐요. 24라운드 되기 전에. 자, 상급장고 찍어주고요. 든든든든든. 삼중대포까지 딱 찍어주면 굉장히 안정적으로 잘 막습니다. 이제부터는 혼자서도, 진짜 혼자서도 잘 막아요. 하지만 안전하게 28라운드를 대비하기 위해서 뜨거운 사격까지 찍어줍니다. 뜨거운 사격 찍어주는 이유는 너무 당연하겠죠. 28라운드에 나비 나오니까. 자, 이 두 타워를 지어놓으면은 뜨거운 사격이 모든 납을 깨주고, 이제 얘가 보라색을 다 깨주기 때문에 문제없이 다 넘겨요. 워낙 조합이 좋아 둘이. 상인까지 찍어주시면 초반 빌드는 완성입니다. 벤자민 그리고 상인 그리고 멍키 잠수함, 이렇게 셋을 이용하는 빌드고요. 여기다 연금이를 달아주도록 할 거예요. 일단 그 전에 여기다가 얘를 위치를 먼저 잡자. 위치를 잡고 약간 요거에 맞춰갖고 오른쪽으로 치우치는 이유 중 하나가 여기에 또 타워 하나 지을 생각이에요. 그래서 어떤 타워를 지을지 지금 고민 중인데, 아까 브레고리를 지었는데 브레고리가 그렇게 좋진 않더라고요. 브레고리 말고 다른 거를 한번 지어볼까 합니다. 우리 물약 크기 증가, 산성 증가, 광전사 약재, 근데 강도 증가까지 찍어주면은 40라운드는 어렵지 않게 넘깁니다. 원래 여기서 그냥 방아 농장 돌릴 수 있는 안정적으로 가지 않고 그냥 좀 타이트하게 가는 방법도 있었는데 약간 배제하고, 어차피 본탑 하나 이미 있잖아요? 하나 있으니까. 그리고 이거의 역할은 사실 그것도 있어요. 얘가 사거리가 증가하면은 얘가
그걸 때릴 수 있잖아요. 그리고 얘가 캐물을 봐준단 말이야. 그거랑 돈타워 역할을 겸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좋아요. 진짜 이게 이 조합이 지금 좋아. 자, 그리고 만약을 대비해서 203 압정 슈터까지 좋아요. 자, 그 다음 여기다가 이렇게 이 방아 농장을요 그냥 짓는 게 아니라 멍키 잠수함 사거리를 늘려주는 형태로 지어줍니다. 위치를. 그러니까 여기 지어주면은 멍키 잠수함이 얘 사거리 안에 있는 것도 때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초반은 이걸로 넘기는 거야. 멍키 잠수함을 이용하는 형태로. 일단 뭐 굳이 안 짓고 겸사겸사 돈도 벌고 얘 사거리 늘려주고 약간 이런 느낌으로 겸사겸사 짓는 거죠. 너무 좋지 않아요 이거? 대사기사. 그리고 여기 됐으니까 이제 이 다음 거는 요쯤? 이런 데다가 이렇게 지어주면 끝에도 어느 정도 커버가 되겠죠? 만약에 놓치는 경우가 생긴다면은 뒤쪽에 이 지어진 이거랑 또 여기다 하나 지어주면 괜찮겠다. 은근히 커버를 잘해준 형태로 좋아요. 생산 증가, 생산력 증가. 이제 놓칠랑 말랑 할 타이밍이거든요. 이때가 이제 47라운드가 그러니까 여기서는 오버드라이브 전에 캐모로 보는 걸 찍어줄까? 여기 마을부터 이러면 사거리가 더 증가하겠죠 이 친구도. 그래서 막는 범위 수비가 좀 더 늘어납니다. 또 게다가 자 오버드라이브까지 찍어주고 좀 안정적으로 좀 취할까 플레이를. 마리아를 대비해서 아 그리고 30라운드 여기서 이게 잠깐만 야 위험했다 보호막 깔았다. 아, 이거 철갑자트 안 찍어주면은 그쵸 이 모압을 잡기 힘들어요. 좀 늦었다 약간 딴거 찍느라고 약간 실수. 그리고 제가 이것저것 해봤는데 이 맵은 매즈가 좀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빠르게 슈퍼 원소를 가는 게 안정적이에요. 아 그 전에 한 개만 더 짓죠. 여기도 커버해주는 위치로. 얼마나 모였니? 거의 다 모였네요. 잘 막고 있어. 오 안돼. 우와 뒤쪽에 지어준 게 효과가 있네요 확실히. 그렇게 한번 당겨주고 자 슈원. 사실 여기다가 부메랑 원숭이 지는 것도 방법이긴 해. 아까 뭘 지었었냐면요 이걸로 그 브레골렛 지었는데 브레골렛 좀 별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집어주고 역백은 필수야 그때. 자,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는 뭘 줘야 되나. 1차 타워 중에 하나를 지어줄 생각이거든요. 왜냐면 얘 효율을 높여주기 위해서. 냉기 타워를 쓰는 게 좋아요. 냉기 때 됐나요? 그쵸 냉기 때 됐고 아 확실히 좋아요. 사실 가장 간단한 거는 그냥 얘를 태양의 아바타로 업그레이드 하는 게 63라운드 깨는데 가장 도움이 될 것 같긴 해요. 느낌이 그렇긴 해. 돈이 약간 모자랄 것 같긴 하다. 부메랑 원숭이를 지을 때 여기다 그러면은 A라인을 하나 설치하자. 여기다가 스트레스 증가 이렇게까지. 그럼 깨지 않을까요? 얘가 은근 잘 막더라고. 못 막나? 막나? 못 막나? 한번 쓰자. 오케이 한번 와이파이 끊기고 오케이 실력으로 한번 싹 줄이고 좋아요. 쉽게 막았죠. 위험했어.
약간 빌드가 약간 꼬인 느낌이 있어요. 차라리 여기서 돈을 모아서 24,000원으로 앞전 구역을 지었으면 좀 더 편하지 않았을까요? 자, 웅덩이 찍어주고 아 그리고 얘가 진짜 잘 막더라고요. 앞전 구역이 좋긴 진짜 좋아. 써보니까 사거리도 길고 여기다 마을을 지어줄 겁니다. 마을을 지어서 이거랑 1차 훈련까지. 그래서 앞전 구역도 효과를 좀 증대시켜주고 얘 효과도 좀 증대시켜주고 뭐 전체적으로 얘 이제 팔고요. 연금이도 여기 좀 달아주고 안 닿나?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닿게 하고 싶은데. 오케이 우위치 오케이. 아 근데 뒤쪽에 또 타워를 하나 더 지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 지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얘는 얘가 케어하겠지. 어플렉 땡길 때 됐고 땡겼고요. 테바타 아 앞전 구역 사거리도 길고 너무 잘 맞고 너무 좋고 테바타를 먼저 뽑죠. 이게 안정성 있어요. 근데 처음 말고요 가까운으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애들이 그러니까 이게 각 처음이란 게 뭐냐면 끝에서 가장 가까운 이더라고요. 끝에서 가장 가까운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에 얘가 이렇게 오고 얘가 이렇게 오더라도 보통 어딜 먼저 때리냐면 이쪽 라인을 먼저 때려요. 왼쪽에서 나온 애들을 먼저 때립니다. 왜냐면 얘가 출구에 가까우니까 출구가 가깝잖아요. 그래서 오른 이쪽으로 가는 게 여기서 다 놓쳐버려요. 그거를 좀 생각해갖고 얘네들을 처음으로 바꿔주자 공격을 좀 깔끔하게 합니다. 처음에 아니요 가까운으로 하셔야지. 좀 잘 막아요. 좀 위험하더라고요 저걸 그냥 냅두면. 이 맵의 꿀팁. 이 맵은 저걸 안 해주면 좀 힘듭니다. 거의 뭐 필요한 거 다 갖췄는데. 아 앞전 구역 갓갓 구역 진짜 이 두 개의 조합이 좋아요. 왜냐면 이제 이런 것들은 고정되었기 때문에 사거리가 제한이 좀 짧고 이렇기 때문에 앞전 구역을 짧은 편은 아니지만 그냥 여기 모여주는 게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즈가 있는 애들을 같이 지어주는 게 중요한데 이제 얘 말고도 이제 냉기 타워도 추가할 겁니다. 요새 1차 타워 쓰는 게 참 효율이 좋다는 걸 좀 느껴요. 1차가 진짜 좋더라고. 얘도 은근 슬슬 팔 때가 되긴 했다. 얘 둘은 이제 후반부에는 조금 효율이 좀 떨어지긴 합니다. 아직 그래도 12만. 돈이 부족할 땐 파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뒤쪽에 이런 거 짓고 뭐 원키 잠수함이랑 같이 합치고 이런 게 있었는데 아유 너무 잘 맞고 아무튼 뭐 짱짱네. 아 돈도 잘 번다 지금 1바가 누구야? 얘네 얘부터 맞고 얘로 이제 빙글빙글 돌리면 되겠죠? 갈갈이 믹서기 아, 믹서기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요즘 사양을 너무 크게 먹어가지고 아 확실히 얘네가 얘가 잘 잡는다. 비행선을 잘 잡네. 너무 좋은데 데미지 올라가는 것 좀 보세요. 아 물론 뭐 이런 것들이랑 비교하면 안 되긴 한데 12,500 이겨주고 업그레이드. 자 믹서기 나왔습니다. 무난무난하네요. 자 그리고 여기 냉기타워 하나 추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얼음 믹서기 한번 해야죠.
좋은 위치가 있을 어 그래 여기 일단 여기까지는 올려주고 말이죠. 다음 누구니? 얘니? 오케이 그러면 얘도 가까운으로 이 맵은 가까운으로 해주는 게 좀 중요합니다. 아 너무 좋다 얘가 돈다 돌아 믹서기 돌아갑니다 빙글빙글 그리고 테바타 더하기 그 넉백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써보니까 다 뭐였니? 한번 땡겨주고 36,000원 모이면 깬 것 같은데? 사거리가 무한이라는 게 크다 이거 처음 하니까 왼쪽만 계속 때리잖아 얘가 좋아요 1차 원숭이들이 그냥 왜냐면 이제 버프를 계속 줄 수 있어서 그래 연금술사 버프 마을 쌍 버프 뭐 이런 게 되니까 그래서 약간 좋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아 테바타 좋은 거 숨어라 아 이것도 다 나왔네요 땡기고 보드는 갔어 마지막 한 개 정도 더 지울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이런 거나 지울까? 아니면 뭐 요걸 지워갖고 수정 컨트롤 하는 거야 심심한데 아주 좋은 생각이야 수정 자동으로 해놓으면 어떻게 되는지 좀 해볼까? 무한벨지 이 주변에서 나를 움직이네요 계속 그러면 얘를 코만치로 업그레이드 해줄까? 남은 돈 약간 긁어모아서 춤출 줄 알았는데 이 맵은 안 그러네 왼쪽만 계속 있네 진짜 근데 좀 다양하게 쓴다 1차 타워도 있고 그 군사 타워도 있고 마법 타워도 있고 지원 타워를 하나 더 지을까 그럼? 뭐 마을이 있잖아 어? 요쪽 날다가 얘네가 가까워지면 이쪽으로 날아오네? 어 신기하다 무한 매제가 두 종류여 갖고 무합으로 뚫리진 않을 것 같은데 여기가 먼저니 여기부터 땡기고 빰빰빰빰빰 어 이 맵에서는 생각보다 괜찮다 헬기가 막 우왕좌왕 할 줄 알았는데 이 맵은 좀 괜찮네 95라운드 DDT가 강화 DDT 나온 타이밍이죠? 자 과연 막을 수 있을까요? 아 그냥 DDT네 아 어렵지 않게 녹여버립니다 녹여버려요 아 여기 못 지나가죠 이게 얼려놓고 갈아버리면은 못 들어 절대 못 들어
강화 DAT도 막을 수 있으려나? 그게 좀 궁금하다. 살짝 애매한 느낌이 있긴 한데. 어, 그냥 쿠만치 사령관 나왔네, 근데. 이러면은 그냥 쿠만치 사령관 다 싹싹. 뒤로 올라가는 건 뭐야? 쿠만치랑 씹자마자. 아, 역시 사기인가? 제일 사기라고 생각하긴 해요, 쿠만치 사령관이. 제가 생각하는 지금 제일 사기 타워는 쿠만치 사령관이. 뽑기가 좀 힘들죠. 관통이 장난 아니네, 생각보다. 딜이 올라가는 게, 여기 오른쪽 클릭해야 커요, 여기. 오른쪽 클릭해야 돼. 아, 왼쪽 클릭해야 돼. 아까 10만, 오, 안도 안 되던 게 진짜 순식간에. 한 라운드만 이 정도까지 올라가잖아, 한꺼번에. 그렇게 한번 당겨줄게. 남은 돈으로는 이거나 업그레이드 해줄까? 아, 우왕좌왕. 하지만, 와. 레벨 120레비야. 와, 미친 개고인물이다. Good night, Vienna. Good night, Vienna. 모이면 한꺼번에 버프를 쌍으로 걸면 어떻게 되려나? 사라지나? 쌍 버프! 오, 씨. 아, 지워버렸다. 그냥 지워버렸다. 베드가 그냥 중간도 못 왔어.